안녕하세요. 아이치. 아이고. 뭐 하시는 거예요? 파쇄하고 있습니다. 파쇄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파쇄하고 있어요. 잘라낸다고요? 예, 예. 왜요? 아니, 가족. 잠깐만, 꺼보시고. 지금 이 시기에. 아, 이거를 지금 갈아 엎는 거예요? 예, 예. 아, 여기 와서 냄새 좋다. 와, 그랬더니 이게 갈아 엎으시는 거예요? 예. 왜요? 뭐 가격도 많이 지금 폭락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시기도 많이 놓쳐가지고 파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잘 자랐잖아요. 저쪽 건 좀 덜 예. 자란 것 같은데? 예, 작업한 지 이제 새로 작업하고 며칠 안 자란 것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요 옆에 저쪽 거요, 앞쪽 거요, 앞에 거. 그거 이제 출하할 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네. 이 일이 잘한 게 정상이 아니다? 네, 이거는 좀 과하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아, 그래요? 출하하는 시기를 예. 왜 이게 과하게 자란 거죠? 근데 아니 어디를 봐서 과하게 자란 거죠? 길이도 그렇고요. 예. 길이가 너무 시장에서 원하는 길이하고 이게 자라는 생육 상태랑 틀려요. 시장에서 원하는 거랑 이거는 저희가 봄에 출하하려고 준비했다가 과하게 자란 거죠. 시기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아, 출하하는 시기를 예. 아니 근데 이게 왜 좋은 이게 없어서 지금 왜 없나 그랬더니 복관 먹기는 이런 게 좋은데 하얀 부분 많은 게 시장에서 이 길이를 40cm 이상은 가격을 안 주기 때문에 더 떨어져요 가격이 그래서 아니 차라리 길게 받아갖고 안 쓰는 사람들이 윗부분 잘라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이게 우리 규격이 있거든요 사이 네. 그 포장해서 내보내는 네. 여기서 이제 오버를 하면 넘어가 버리면 규격을 가격이 안 나와요. 우리 부추도 하신 부분이 많아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근데 네. 시장에서 이거를 위에를 잘라내며 잘라서 출하려면 아예 경매가 안 되고요. 밑에를 잘라서 보내면 그나마 최악값이라도 받으니까. 아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가지, 버섯 이런 거 본 것도 점점 소형화돼요. 고구마도 그렇고 그럴 필요 없는 건데 커야지 좋은 건데 정상적으로 커야. 근데 여기서는 도리어 이게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이 큰 거는 갈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이것도 웃기네.